벤트를 타는 남자? 멋있다. 아, 어떡해. 이런 남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일생에 한 번도 못 만날 것 같은데. 이렇게 온 게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바온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봐도 참하게 생긴 그녀, 그리고 너무나 착한 말투,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졸업에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의 능력력. 남자들이 이 여자를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여자인 제가 봐도 내가 남자면 진짜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내 친오빠나 남동생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 괜찮아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너무 괜찮아 보이고 흔히 말하는 스펙도 너무 좋아서 괜찮겠지 싶었는데, 매니저들에게 그녀에 대해 묻자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군요. 저희는 단순히 이성과의 만남을 소개하는 것만 아니라 회원들하고 깊은 교류를 하기 때문에 진행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는 매니저님들은 기본 경력이 10년 이상이 훌쩍 넘기 때문에 아주 도사들이에요. 근데 반응이 의외였어요. 대표님, 이 여성분 착해 보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남자의 돈에 집착을 너무 해요. 돈이 정말 너무 많은 넘사벽의 남자들에겐 세상 하나뿐인 천사인 척하고, 경제력이 그닥 풍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락을 그냥 씹더라고요. 매니저님, 제가 지금 그런 남자를 만날, 제가 그런 급인가요? 그 남자가 나를 그렇게 만날 남자가 그런 급이에요? 어이가 없네요.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그녀의 본모습입니다. 저도 이 일을 한 지 14년이 넘어가는지라 사람을 무척이나 잘 보는 편인데, 저한테는 워낙 깍듯하고 착하게 하기 때문에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심할 정도로 돈돈돈 하니까 매니저들이 진짜 어떻게 해서 돈 많은 사람들만 소개를 하다 보니 눈이 아주 하늘을 찔러. 그래서 경제력이 본인 기준에 생각했을 때 좀 낮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더라고요. 자, 물론 돈 많은 남자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그런 회원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요, 거기보다 조금 미치지 못한 남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무시하고 연락도 안 해버리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남자분들 그 여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세요. 다른 여자분들의 후기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고요. 근데 이 여자분은 그냥 진짜 재벌집 아들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저도 돈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뭐든 정도껏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여자분은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급을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분의 정보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좋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지만 본인 집안의 형편이 그닥 넉넉하진 않더라고요. 본인 혼자 잘난 스타일인 거죠. 그렇다고 이런 조건의 모든 여성들이 다 이렇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14년째 커플 매니저로서 일을 하면서도 정말 특수하게 본 케이스입니다. 그냥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녀를 보면서 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참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욕심?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욕심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혼? 내가 원하는 스타일, 조건,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욕심이든 스펙이든 모든 조건들을 통틀어서 그 누구도 사람을 급으로 나눌 자격은 없습니다. 사람은 성격, 인성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여자분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남자분들도 한 집안의 귀한 아드님이고, 제가 스펙을 하나하나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다른 여성분들이 소개해달라고 난리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말씀드린 그 여자분이 볼 수 있는 그런 스펙은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분들입니다. 저희 커플 매니저라는 직업은 인간의 내면의 밑바닥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직업입니다. 아닌 척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나는 아니야, 난 따지지 않아 하지만 저희한테는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만의 안에 있는 욕망을 훤히 다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욕심에 대해 정말 적나라하게 그 민낯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벤틀리를 탄다고 해서 그 남자의 인성이 벤틀리급이 아니듯, 소나타를 탄다고 해서 그 남자의 인성이 소나타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사람을 급으로 나눌 순 없습니다. 야, 내가 저 정도급밖에 못 만나냐? 저 정도급은 아니잖아, 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너는 벤틀리 만날 급이나 되냐? 라고 말입니다. 사람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산다고 하죠. 집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 그리고 밖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모습이 각각 다 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사람을 단지 돈으로만 평가하고 급을 나누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사례를 통해 외형적인 부분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바원이었습니다.